지난 영상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 2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빌에게 돌아온 폴은 우리가 같이 해야 할 일이 생겼어 라고 외치며 자신의 손에 있던 잡지를 빌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계를 위한 컴퓨터 언어를 우리가 개발해야 해 라는 말도 덧붙였죠. 폴이 빌에게 보여준 잡지는 파퓰러 일렉트로닉스로 MITS사의 알테어 8800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알테어 8800은 1970년 개인용 컴퓨터 시대를 일깨운 중요한 제품으로 당시 모든 컴퓨터 광인들은 알테어 8800의 등장만으로 저마다 열광했는데요. 빌과 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네모박스처럼 생긴 이 기계에 너무 호들갑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MHz의 인텔 8080 마이크로프로세스를 장착한 알테어 8800은 3개월 내에 4,000대의 주문이 몰릴 정도로 성공적인 제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알테어 8800을 기점으로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창립하게 되었으니 이 제품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큰 전환의 의미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빌은 대학 시절부터 언젠가 가정용 컴퓨터가 정보에 접근하는 데 필수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 생각했기에 실제로 알테어 8800의 등장을 아주 유의미하게 느꼈는데요. 그리고 무슨 용기가 생긴 것인지 대뜸 MITS의 설립자인 에드 로버츠에게 연락하여 알테어용 인터프리터를 개발 중인데 한번 시범을 보겠어요? 라며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생각보다 빠르게 컴퓨터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 생각하며 무턱대고 알테어 8800 컴퓨터용 프로그램 언어를 자신들이 만들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죠. 물론 전화할 당시만 하더라도 빌과 폴의 실체는 알테어 시스템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그야말로 말로 질러놓기만 한 상태였던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에드 로버츠는 두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빌과 폴의 운명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턱대고 질러놓긴 했지만 빌과 폴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더미 같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할 공간부터 확보하는 것이었는데요. 작업할 공간마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급한 대로 빌의 모교인 하버드 안에 있는 컴퓨터 센터에서 중앙 컴퓨터를 사용해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빌과 폴은 당시 알테어 8800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요. 잡지 기사에 나와 있는 작동 방법만 가지고 기능들을 추측하여 알테어 8800의 기술 사양을 바탕으로 PDP-10에서 실행할 수 있는 에뮬레이터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어설프게나마 알테어 8800의 환경을 하버드 대학교의 컴퓨터에서 재현할 수 있게 되었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주먹구구식 개발 프로젝트였지만 두 사람은 오직 열정만으로 1975년 2월부터 3월까지 밤낮 없이 코드를 작성하고 테스트하고 또 오류가 나면 다시 코드를 작성하고 수정하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알테어 베이직을 개발해내고 말았습니다. 에드 로버츠와의 약속을 기적처럼 지킨 것이죠. 알테어 베이직은 MITS 알테어 8800 최초의 사용자 친화적 프로그래밍 언어로 알테어 베이직의 출시는 알테어 8800의 등장만큼이나 당시 컴퓨터 애호가들과 개발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알테어 베이직이 개발된 1970년대 후반에는 인터넷이나 오늘날 사용하는 디지털 저장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가 이런 종이 테이프였습니다. 빌과 폴이 개발한 알테어 베이직도 종이 테이프에 구멍을 뚫어 코드를 기록하고 이를 알테어 8800 같은 컴퓨터에 물리적으로 로드하는 방식으로 전달되었죠. 사용자들은 종이 테이프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로드하고 베이직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컴퓨터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지만 이 언어가 있어야만 우리는 컴퓨터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언어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저수준 어셈블리 언어는 컴퓨터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복잡해서 배우기 어렵고 또 사용하기도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A에서 B로 옮겨라 와 같은 간단한 작업도 여러 단계의 복잡한 명령어를 필요로 했죠. 하지만 알테어 베이직은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비교적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널리 사용될 수 있었고 그만큼 호평을 받았습니다. 알테어 베이직의 개발 성공은 빌과 폴에게 곧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알테어 베이직의 인기가 심상치 않자 폴이 빌에게 본격적으로 창업을 제안한 것인데요. 하지만 빌은 하버드 자퇴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물론 급성장하는 개인용 컴퓨터 산업의 잠재력에 대한 비전은 명확했지만 한 가지 걸리는 건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강하게 자퇴를 권유하는 폴을 보면 학업과 창업을 병행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죠. 그런데 고심 끝에 부모님께 사업을 위해 중퇴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털어놓자 빌의 부모님은 생각보다 흔쾌히 허락했다고 합니다. 빌의 부모님은 지난날 상담가로부터 들었던 말을 회고하며 아무리 부모가 반대를 해도 결국 빌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빌의 자퇴는 어쩌면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담담하게 당시 심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빌이 자퇴를 결정하고 나서부터는 언제든 학교로 돌아갈 수 있으니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지지와 함께 하버드대를 중퇴한 빌은 1975년 MIT S사가 있는 앨버커크에서 폴과 함께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소프트웨어를 혼합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공동 창립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알테어용 베이직 인터프리터를 성공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첫 사업의 출발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짜 사업가들에게 고배도 분명 존재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MITS에 공급하는 베이직 프로그램의 수입이 어째서인지 생각보다 저조했습니다. 분명 MITS가 출하하는 알테어 8800은 매달 1000대에 달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판매하는 알테어 베이직은 몇백 카피에 불과했죠. 컴퓨터가 이렇게 잘 팔리는데 왜 우리 소프트웨어는 잘 나가지 못할까? 원인을 찾던 빌은 곧 이것이 불법 복제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알테어 베이직이 개발되고 출시된 초기 단계에서 이 프로그램은 매우 인기를 끌었고 많은 개인용 컴퓨터 사용자와 컴퓨터 애호가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소프트웨어는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강했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보호도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서도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힘든 사항이었죠. 게다가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복제와 배포가 기술적으로도 쉬웠기 때문에 알테어 베이직의 무단 복제와 공유는 당시 컴퓨터 사용자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에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1975년 빌은 컴퓨터 노츠라는 잡지를 통해 불법 복제를 일삼는 이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공개 서한을 게재하게 됩니다. 당시 컴퓨터 노츠에 실린 빌의 서한에는 울분이 가득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행위를 해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비단 자신들이 만든 알테어 베이직에 국한될 말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안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를 정면 비판하며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20살 갓 넘은 패기 넘치는 사업가의 일침에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동안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공짜라고 생각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도둑 취급하는 거냐며 빌의 공격적인 언행에 불쾌함을 드러내며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이 사건으로 빌은 컴퓨터 애호가들 사이에서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공과 구설수가 공존했던 창업 초기 빌과 폴은 회사를 세운 지 1년 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로 사명을 바꾸고 알테어 베이직에 대한 회사 지분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 상표 등록까지 마치게 됩니다. 1975년 마이크로소프트는 알테어 베이직을 개발한 뒤 MITS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베이직 프로그래밍 언어를 MITS의 알테어 8800 컴퓨터용으로 독점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하지만 이 계약에는 두 회사 간의 해석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MITS는 MITS가 알테어 컴퓨터용 베이직 소프트웨어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기를 원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고 다른 컴퓨터 모델에도 적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MITS의 CEO였던 에드 로버츠가 MITS를 퍼텍이라는 회사에 매각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1977년 MITS가 퍼텍에 공식 인수되면서 새로운 경영진은 MITS와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기존 계약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 해석과 이행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분명해졌죠. MITS의 CEO였던 에드 로버츠는 과거 자신의 회사가 베이직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자금을 댔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적법한 소유권자라고 주장했고 퍼텍은 에드 로버츠의 주장에 따라 퍼텍이 이미 저작권료를 포함해 MITS의 인수 자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알테어 베이징 역시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빌은 난생 처음 법정 공방에 휘말리게 되었죠. 하지만 변호사였던 아버지 덕분에 6개월 만에 승소를 하게 되면서 MITS는 베이직을 사용할 권리만 있고 프로그램의 판매권과 소유권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다는 결론을 받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들이 만든 소프트웨어의 온전한 통제 권을 확보한 첫 순간이었죠. 한편 법정 분쟁이 한창이던 1977년 여름,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텔의 8080과 Z80 플랫폼을 대상으로 두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인 포트란 80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특히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을 이끌었는데요. 덕분에 초기에 3명으로 시작한 회사 규모는 베이직 언어 매출 비용과 포트란 80의 성공을 통해 직원 수를 9명까지 늘리며 1977년 말에는 $381,715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렇게 초창기 사업의 기틀을 잡아가던 무렵 컴퓨터 산업의 심장부이던 실리콘밸리에는 심상치 않은 소문들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곧 가정집에 개인용 컴퓨터 한 대씩은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1977년 4월 세상이 발칵 뒤집힐 만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있던 애플이 애플 2를 출시하면서 컴퓨터 시장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비즈니스와 컴퓨터 애호가들 사이에서만 사용하던 컴퓨터가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개인용 컴퓨터 시대의 포문이 열렸고 애플 2 덕분에 컴퓨터 시장은 덩달아 지각변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컴퓨터 기계 자체에 열광하고 있을 사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언젠간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는 세상이 오면 그 컴퓨터의 80%는 모니터를 켰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을 것이라는 시선이었죠. 결국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채워나가는 것은 소프트웨어라는 걸 일찍부터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들이 만든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을 매 계약마다 중시했고 MITS 이후의 계약에서도 소프트웨어의 판권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진다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며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예상대로 개인용 컴퓨터가 발달하기 시작하자 소프트웨어 시장의 발전도 눈부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운영체제였죠. 당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던 운영체제는 디지털 리서치의 CPM이었습니다. 시애틀 출신의 게리 킬달은 애플 2가 나오기 전부터 일찍이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를 해왔는데 그 결과 인텔 8080, 85 기반 마이크로 컴퓨터용으로 설계된 CPM을 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운영체제는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운영체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까지 상당한 성공을 거둔 운영체제였습니다. 이렇게 CPM이 가장 먼저 운영체제 시장을 선점하는 사이 애플, 텐디, 코모도어 같은 업체들도 고유의 운영체제를 앞세워 컴퓨터 업계에서 강자 자리를 노리고 있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들 사이에서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는 뉴 멕시코주 엘버커크 변두리에 있던 작은 회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MITS와 알테어 베이직 소유권 소송에서 승리한 이후 1978년 중반 무렵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도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면서 차츰 업계에서도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급변하고 회사도 성장하는 이 시점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엘버커크를 떠나기로 한 것이었죠. 미국에서는 다소 변두리에 속하는 엘버커크에서 사업을 확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회사 이전의 가장 큰 이유는 소송으로 주 고객사인 퍼텍과 관계가 틀어진 이상 더 이상 엘버커크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더 큰 무대를 꿈꾸며 1979년 1월 시애틀로 회사를 옮긴 마이크로소프트는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